경제 좀 뭐 야무지게 좀 써봐야겠다. 배고픈가 정신만로. 얼마야 이거? 이거 5만 원치입니다. 한 끼에 뭐야? 한 끼에 5만 원을 태워버려? 메뉴 육회 육사시미. 알프야. 예? 방제 쓰고 있는데 굳이 옆에서 들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 욕해. 가벼워. 빨리 쓰고 빨리 비켜주라 이런단 말이야. 너 나 욕 먹이는 거 즐기냐? 아닙니다 형님. 어? 예? 형 왜 그 말 안 했으면 욕 안 먹는 건데 왜 욕 먹는 행동을 하세요? 너 살쪘냐? 예? 좀 찐 거 같아요. 자라 지나갔다. 너 술 먹지 요즘? 쉴 때마다 먹죠. 너 큰일이다.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쨌든 뭐 빠지지 않겠습니까? 좀 있어 형 따라잡아요. 자라기 사랑해. 그러니까 살 왜 살찔라 그래? 매니저를 발동당해 형. 네? 그 녹차 소금. 수자를 드릴까요? 어떤 사장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수자를 왜? 어 국물. 야 근데 양이 준 거 같냐? 전에 시켰던 그거 맞아? 못 나왔어요. 아 진짜? 예. 근데 여기도 평점이 굉장한데. 여러분 근데 진짜 노른자 제가 말한 거. 아니 이거 제가 저거 한 거예요. 알끈 있어가지고 알끈 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역시 다음은 보거독 등등 물네. 약간 물거. 어. 약간 열린 흔적이 있긴 하던데. 밤고대향이 나지? 뭐지? 왜 맛 좀 볼게요 좀 제가.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디귿 디귿 치는 디귿 디귿 디귿. 이거 저거 많이 들어가면 오히려 좋아. 그래서 맛있었구나. 밤고대향이 첨부돼서 너무 맛있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맞아. 오히려 좋아. 뭐 리뷰 쓰는 거야? 네. 노른자 또 있네요. 바로 위에다가 싸. 네. 육회는 뭐 부먹 찍먹이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논란이에요. 그냥 부어서 드시면 됩니다. 예. 아 맛있겠다. 요거 좋네. 그럼 한번 굳이 배경 안 바꿔도 되죠 여러분들. 요리가 빨개 갖고. 예. 축가 무늬 어디다 하나요? 축가 무늬는 저 채팅 위에 보이죠? 공지. 예. 아 근데 이 집 아마추어다. 알끈 제거를 너무 안 한다. 힘 빠져서 그런 거였네. 소름 돋네. 알끈 제거를 안 한다. 알끈 제거 해줘야 되는데 원래 흰자 노른자 그 구분하는 그 기구도 있는데 다이소에서 팔고 얼마 안 하는데 그거. 예, 개지랄 그만하고 빨리 쳐먹겠습니다. 예. 왜 나를 안 치지 마! 왜 이렇게 엄격한데! 자라랑 랄프랑 형이랑 셋이서 옷도 해줘. 그래 뭐 어려울 거 없지. 5 4 3 예? 2 1! 오, 주민신고 들어온다. 주민신고 들어와. 조심하십시오. 그래, 뛰지 말고 스케이트를 좀 타라. 그래, 이게 슥슥 양옆으로 와. 양옆으로. 셋 다 안 녀섰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하자. 아, 좀 쭈그려. 아, 좀 쭈그리고 얼굴 나랑 맞춰. 하나, 둘, 셋. 뽀뜩! 진짜 윤대웅 지발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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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새끼다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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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 왜요? 제가 뭐요? 녹진 하더구만 아주 그냥 녹진 녹진.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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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우. 근데 이 집 육사심이 좀 마음에 안 드네. 왜 위에다가 후추를 뿌렸을까? 맞나 이게? 야 오히려 좋아. 빠르니까 좋다. 오히려 좋아. 네. 입에 넣고 눈 모아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야, 왜 후추 통후추가 왜 들어간 거야? 육사심이. 지방 회사에서 고도 한 박스 안 갖다 주나 키우키우. 에반데. 그 집은 육회가 더 맛있어. 시발 무슨 논산 훈련소가 따로 없네. 군기 살벌하네. 어우 맛있겠다.
야, 첫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식은 역시 첫입이다. 예. 미식가 제가 한 말이에요. 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와, 바로 이 맛입니다. 음식은 첫맛이야. 첫업 인데유. 역시 음식은 첫맛이에요. 그리고 첫맛 원툴 음료수 있는 거 알아요? 웰치스. PC방에서 웰치스 먹잖아요. 똥캔 중에 막 고르다가 아, 콜라는 좀 흔하고 좀 포카린 좀 밍밍하고 웰치스 좋겠네. 아, 트로피칸 좀 에바야. 아, 웰치스 포도맛 주세요. 이렇게 딱 뭐 좀 칙탁 꼴깍 꼴깍 하고 딱 두 모금이 그 진짜 예 사기야. 웰치스는 첫맛 원툴. 예, 한 입 먹고 개맛 없어. 맞아. 야, 짜파게티 하나만 끓여라. 예? 웰치스 딸기 맛도 그래? 첫 맛은 끝내줘. 딸기 맛도 있어 웰치스가? 육회. 기가 막힌다. 예. 자, 요거 농노 형님이 주신 이 녹차 소금 11년 동안 구웠다는 그 녹차 소금. 맛있다. 탁탁탁탁탁. 와. 아, 형 미안, 노른자에 싸버렸어. 우리 청라 안마게 또 1000개를. 아유, 우리 청라 안마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눈인사 리액션이야. 정성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말이야. 아유, 정말 이거 정말 귀하다. 귀해. 예, 이 새벽에 먹는. 아, 맛이가 좋다. 맛이가 좋아. 아. 아, 그리고 청계사도 여러분들 뭐 이렇게 크게 어떤 막 대단한 리액션을 바라고 쏘는 게 아닌가 아시잖아요. 얼른 먹던 끝내줘. 한 30분 걸릴 거야. 너무 좋다. 아, 정말 이렇게 아하, 이거 좋네요. 소랑 제가 뭐 원수진 건 아닌데 저 올해 좀 소를 좀 많이 먹네요. 예, 여기다가 요거 싹, 예, 와사비 싹, 그리고 녹차 소금 싹. 야, 암소네. 끝. 라이프야, 옆에서 소도축 영상 틀어. 소도축 영상이요? 아, 나 봤어. 그 동물 옆에서 나온 그 영상 봤어요. 너무 좀 그렇더라. 예. 너무 그렇더라고. 많이 받지도 않던데. 예. 저도 봤어요. 예. 제가 그래도 그런 드립은 안 쳐요. 예. 그거 보고 있으면 소 도축 영상 보고 있으면은 아니 저를 뭐 어떤 인간으로 소 도축 영상. Flailing and bleeding, this deer's last moments are filled with pain. Shot in the head with a captive bolt gun that fails to kill him, he struggles, terrified. He is about to be shot a second time. Frightened and injured, he cowers with no weapon. 이건 아니죠. 실제로 불로 지져서 한입 물고 싶던데.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진짜로. 예.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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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시발 조나 사이코가 돼 사이코. 예? 가자 감기. 이런 말이 떠오르네. 요거 오면 진화해라. 제가 그 드립을 언제 얘기했냐면 예전에 퓨마 탈출 사건 있었어요. 예. 동물원에서 퓨마 탈출해갖고 금마가 이제 마음 여린 척하지마 음지 대통령 족돼지려나 넌 도축당하는 소보면서 아 빨리 내 입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잖아. 아니지. 근데 말 못하겠다. 지금 시대에서 하는 말 안 되는 말이라서. 돼지 울음소리 들으면 더 좋아 더 맛있어. 저는 그때 이제 퓨마가 동물원에 탈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비상 메시지랑 막 오고 그랬어요. 이제 그걸로 막 토론하고 그러다가 예. 잘한 미국도 맛있을 것 같다. 퓨마 그 사례 정당한 건가 아닌가 뭐 이런 걸로 토콘 방에 들어가갖고 토론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했던 말이죠. 퓨마야 미안한데 인간에게 0.1%라도 네가 해악을 끼치려고 으르렁거리거나 하악질을 한다? 넌 고양이가 아니잖니. 이런 말이 좀 뭐한데 꼬우면 진화해라. 예,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그때 했던 말이에요 그게. 꼬우면 진화해라. 이야 너 이거야? 맛있다. 흑임자 소스 참 좋아요 그죠? 여자 보통 샤브샤브 많이 먹는데 흑임자 소스 맛있네. 흑임자 그래도 동족이 아니라 다행이네요 식돼지 코트형. 맛있네요. 정보 수정해드려요. 11년목은 소금을 20g에 12만원짜리 최고급 말차가루를 넣어 만든 겁니다. 코트형 답 해보니까 경배가 지방이 아니라 복수라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야? 가볍게 무시할게요. 딱딱딱딱. 흑임자도 맛있고 난 개인적으로 생고추장이나 겨자 소스도 맛있더라. 근데 이 소금에다 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아, 딸표야. 예? 치즈 있니? 치즈 있습니다. 감질나서 못 먹겠다 이 치즈. 에이씨. 야, 한 잔 거 갖고 와봐. 줘봐. 체다 치즈입니다. 치즈를 말이야. 이게 뭐 삼각설계 해가지고 뭐 먹겠습니까 이거? 네. 치즈를 싹. 네. 손 씻었어요. 여기다가 네. 큼지막하게 싹. 네. 너무 좋다. 네. 아니 이게 뭐가 재밌다고 시청자가 더 늘어나냐?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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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보시다 보면은 이 방송 왜 이렇게 많이 보지? 하는 그런 느낌의 방송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거기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또 아닌가 봐. 예, 이번에 공방했을 때 그 뭐 주도인님인가? 그분이 그랬었잖아요. 코트님이 MC 본다 그래가지고 방송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뭐 먹고 있었다 그랬지? 아무튼 뭐 먹고 있는데 먹방하고 있는데 그거 초코에몽 그거 초코우유 빨아먹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그거를 뭐 2500명이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야 정말 현타가 오더라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야 이봐라 이봐. 예.
야. 맛있다. 소기. 아방 최초 루이지가 소를 먹는 모습입니다. 노래하는 엄삼용. So fucking. 소우면 지도 재밌던가. 어디서 강의 음질에 통.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드림용은 한 말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막 그 방송 까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내가 예전에 과거에 하던 짓이지. 먹방이야. 먹방 왜 보냐? 남이 처먹는 거 보면서 그 뭐 대리만족을 한다고? 그지 새끼들밖에 안 보냐? 먹방이 뭐냐? 야 뭐야? 했는데 바로 그러고 나서 2년 뒤에 먹방에 선풍적인 연기 인기를 끌면서 난리가 났었죠. 대한민국을 그냥 휩쓸었죠. 아, 녹차 소금 찍으면 진짜 맛있네 이거는. 육가시가 보여요. 통후추를 나는 왜 넣었나 했는데 고기에 설마 냄새가 나서 그러려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풍미가 좀 더 살아나네요. 통후추 넣으니까 육사시미에. 언제까지 영상으로만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보고 싶다. 아 띵털님, 아 전에 저한테 그분 맞죠? 나이가 너무 어려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굉장히 귀여우시고 이쁘신데 아쉽네요. 코트님 유튜브에 트러플 오일 뿌려서 먹어주세요. 트러플 오일 없어요. 왜 이렇게 야무지게 먹냐고요? 그냥 일상인데요 저한테는? 죄송한데? 예. 코트님 근데 눈 그렇게 코트님 근데 드실 때 그렇게 눈 그렇게 하는 거 재미없어요. 좀 창의적으로 먹방해 보시죠? 이러시는데 미안합니다. 제가 앞으로 좀 보시는 분들 있어서 약간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도 좀 그렇고.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명품이 될게. 야, 이, 야, 이 개새끼 이거, 아, 이 새끼야! 예?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이거. 새끼가 코트 형 표정 생각할 때 얼굴 거울이나 한 번 더 바라보는 유감달려.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이 새끼야. 그냥 확 만날 때는 좀 마지막 챙기시죠. 너 이 새끼야! 이거 완전 이런 비염이 이네. 역시 라면은 다 필요 없어. 뭐 홍게라면, 뭐 수영장에서 수영장에서 뭐 먹는 육개장, 오빠 나이차 몇 살까지 가능? 뭐 바다에서 먹는 새우탕 다
필요 없어. 라면은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최고야. 라면은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최고다. 예. 인정하시죠? 내가 끓인 라면보다 뭔가 더 맛있어. 리액션이 저러니 매기는 맛이 납니다. 키읔 키읔. 예. 진짜 돼지같이 쳐먹네. 돼지도 저렇게는 안 쳐먹겠다. 쌈지읍 쌈지읍. 눈 모을 때 그 두껍게 모아지는 투턱과 미간에 모아지는 눈가리 참 눈탕에 짜대기 마려운 카암샷. 육회는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돼. 남이 해주는 음식, 남이 해주는 콘텐츠, 남이 해주는 하청단, 남이 해놓은 미스터리. 유일하게 내가 하는 거 바이크. 유일하게 내가 하는 거 운전하는 거. 네. 나이차 몇 살까지 가능하냐고 돼지야. 뭐가? 하. 또 여자야? 자파게티랑 육사시미 싸서 먹어. 사실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 진짜 못하는 비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귀신이다 방금. 얘기하고 싶은데 솔직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거든요.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시간 많이 지나면 말씀드릴게요. 나이 차이 몇 살까지 가능하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저는요, 솔직히 상관없어요. 저는, 네, 저는 인류애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 색이 애 있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아니 초딩은 좀 애바고요. 예. 좋겠다. 흑인 귀신도 이거 보고 얼마나 좋았겠으면 기도스를 걸어버리네. 랄프야 보고 안 하냐? 애들아 너무 뭐라 하지 말자. 돼지라 돼지처럼 먹는 거로 뭐라노 상위일 돼지다 이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왜 물어보세요 그런 걸? 그리고요, 야, 당신은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됐어. 돼지야? 응? 해봐 안 돼. 전 남자들한테 돼지야 소리 들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여자들이 막 돼지야 이러잖아요. 약간 상처받아요. 예. 바로 방어 기제 나와가지고 이 존못남들의 특징. 예. 돼지 좋아해 나. 그게 나오죠. 돼지 좋아하신다고요? 그건가? 돼지 남친만 만나가지고 운동 존나 시켜가지고 살 완전 쫙 빼주고 몸짱 만들어준 다음에 헤어지고 또 돼지 만나고 몸짱 만들어주고 헤어지고. 너 경고야? 알라 알라. 이 시발 존나 궁금하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얘기를 꺼내진 말지 하안. 그냥 돼지세요. 아니 그러면요. 27살 어떤? 꾸르링님 27살이에요? 가만 있어. 무슨 띠지? 아 저는 만나면 안 되는 띠가 있어요. 저랑 인간적으로 아예 그냥 걸러야 되는 띠가 무슨 띠냐면은 양띠랑 말띠를 걸으래요. 양띠랑 말띠 걸러야 됩니다. 이 둘은 저랑 그냥 앙숙이래요. 네, 남자고 여자고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말띠 양띠. 저 토끼띠예요. 97년생이 무슨 띠지? 넌 돼지띠? 우체 소띠요. 소띠? 어 소띠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랄프 양띠잖아. 저 돼지띠입니다. 양고기 말고기 냄새는 민감하노. 저 양띠입니다. 형님 머리 밀어버리겠습니다. 아 그래? 레오는 괜찮던데 얘가. 저기 형님 알람 왜 안 보냅니까? 방송 안 하는 줄 알았네.
알람 안 가는 게 왜? 나 또 갑자기 음모론 또 펼치게 되네. 예. 아프리카에서 나만 알람 안 뜨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굉장히 병신짓다 같은 생각이죠? 예. 그러면요 뭐요 시발 왜 자꾸 말을 하다 말아. 알람 좋나 보네요. 네. 오빠 이페이시 주문 안 먹어? 술 안 먹어요. 저 술 싫어해요. 씹을수록 참 고소하다 얘는. 윤태훈 많이 약해졌네. 미신을 믿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말띠랑 양띠는 거른다. 아무튼 뭐 저 뭐 소띠니까. 오빠 나 술 좋아해. 한 잔 할래. 그 저 뭐야. 아 멘트가 족같대. 어. 나 술 좋아해. 한 잔 할래. 저는 이런 예 그런 저 싸구려 멘트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끄지세요. 네. 거부하겠습니다. 사진이라도 좀 볼라 그랬더니 안 보겠습니다. 아웨 유유. 아니 너무 나대. 고형 고붕이들 갱생시켜주는 대형 프로젝트 하나 해주라. 바로 참여하게.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술이야 좋아할 수 있고 애교가 많고 그럼 좋죠. 근데 아 내가 너무 편견이 있는 건가? 약간 홍진영 같은 스타일일 수도 있잖아. 오빠 나랑 술 한잔해요 막 이러면서 그 톤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 나 술 좋아하는데 오빠 술 한잔 할까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약간 안티난 멘트 어떻게 쳐야 되지? 술 한잔 아 예반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박나래 아 술 한잔해요 이거? 이런 꽃한주 안 먹으면 머리끄댕이 잡고 꽃한주 예 그건 에바죠. 예 그런 애지 그런 짓은 못합니다. 아 그러면은 저 뭐야 저 그 플러스 친구로 사진 한번 보내보세요.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 플러스 친구니까 거기다가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아니다 제 카톡 아이디가 COATCOAT거든요 맞냐 랄프야? 네 코트코트 맞습니다. 코트코트예요. 거기다가 사진 보내세요. 그럼 제가 보고 연락드릴게요. 예 바로 방송에서 이거 다 먹고 예. 아니 관심 표현하는데 뭐 마다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BJ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야 오빠 나랑 술 한잔 해? 저 이 개야 받아주는 거 아님? 암만 산티나는 멘트 쳐도 익으면 그저 감사 그거 맞죠 예. 꺼져 그러면 아 말 존나게 많네. 저기요 30대들은 20대 같지가 않아요. 에? 아우 장난이지 이런 얘기 저는 안 해요. 예, 아 꺼져요 그러면. 죄송한데 아 제가 뭐 방송에서 상남자라고 막 이렇게 막 어필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공들이기도 싫고 아 시발 개같은 고순이 때문에 코트 색도 못 됐네. 아 뭐 그 색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 표현하니까 27살이라고 하니까 예 제가 또 이제 그 어린 여자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예 관심 표현하니까 예 또 굉장히 또 애교 있는 여자면 좋죠. 여자분들이 잘 아시네. 오빠 저 간 보는 거예요. 오빠 저거 할 짓거리 없는 년이 그냥 간 보는 거예요.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자들은 여자들이 잘한다고. 그죠? 예. 네. 안 볼게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그냥. 그냥 안 볼래요. 좀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제가 여자친구 만날 때마다 이제 뭐 만날 때마다는 아닌데 어떻게 갖고 전 항상 비밀 연애를 해왔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좀 알게 되는 뭐 BJ 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좀 그런 얘기를 해주는 친구도 있었어요. 예, 형 만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분명히 무슨 사단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만나지 말라 했잖아요. 이런 얘기 해주는 그런 저기 또 있었는데 남 얘기를 제가 안 들었죠. 예, 남 얘기 좀 듣고 살라고요. 예. 무튼 그렇다고요. 예. 아, 좋다. 근데 저는 이런 그 좀 약간 안주류를 그냥 먹는 게 좋던데요. 회도 그러고. 저 회도 소주 한 잔, 한 잔도 안 먹고 먹거든요. 그 참치도 그렇고. 예. 그런 편이라 요거 이제 싹 말아가지고 그대로. 오빠 나 애교 많아. 21살 괜찮아? 어? 네, 그리고 자꾸 떠보듯이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네요. 예. 야. 너무 맛있다. 코디야, 날 건 먹고 해충약 먹냐? 아니, 한 번도 전 회충약 안 먹었어요. 예. 근데 예전에 옛날에 개고기 먹을 때는 좀 먹었던 것 같은데. 개고기를 제가 17년에 그래 먹으면 진짜 맛있다. 17년에 끊었어요. 개고기를. 17년인가 18년인가 그때 끊어 갖고. 근데 진짜 개고기는 이제 사라져가는 것 같아.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많이 바뀌었어. 지금 뭐 어디서 먹는 데는 먹겠지만은 사람들 그 어떤 그 흐름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눈치 보느라 못 먹겠더라고. 해충약 안 먹으면 뇌에 구멍 생겨요. 진짜요? 그래서 맛있었구나. 오히려 좋아. 뇌에 구멍 더 생겨라. 뽕뽕 아주 뽕뽕 뚫려라. 그래 맛있었구나. 오히려 좋죠. 예. 뽕뽕. 예. 뽕뽕 뚫려라. 이 김에다가요. 이 육사심이 딱 싸갖고요. 흑임자에다가요. 존나 맛있다. 아 이제 5만 원이 안 아까운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는 못 끊지. 리얼로다가. 디저트 있나요, 랄프씨? 뚜또 있습니다. 아, 뚜또 갖다 주세요. 뚜또 줘. 돼지특 다 먹기 전에 다음 먹을 거 찾음. 아니거든요. 코디야, 빅뱅 신곡 들어봤냐? 어떤 거 봤냐? 별 생각 안 들어요. 나왔구나.
내장만 날 것으로 안 먹으면 소의 민초충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맞아. 내장은 어떻게 생으로 먹어? 에바지. 이렇게 먹어놓고 리뷰에다가 좋아할만한 거 사장님 6회 안 드셔보셨죠? 사이코 아닌가요, 이건? 응? 불닭볶음면 버섯 짜파게티. 짜파게티요. 치워드릴게요. 치워. 성인 BTS 군면제 논의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TS 군면제 한다고요? 진짜요? 근데 안 가면 욕 많이 먹어요? 근데? 좀 논란이 있네 이게. 이따가 다르죠? 예. 네. 이따가 나눠주죠. 숟가락 없어요? 숟가락 치워버렸고 내가 배워보잖아. 제가 얼마나 착한 줄 알아요 여러분들? 오늘 공포 게임 해요. 라이프한테 너무 많이 시키니까 숟가락을 또 갖다 달라는 얘기하기 좀 미안해서 입으로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숟가락 없어요? 라고 한 거죠. 이게 배려 아닌가요? 54321 나가 뒤지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존중, 배려, 사랑. 맞아요. 존중, 배려, 사랑. 근데 이 방탄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뭐 이따가 다루기도 하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방탄이 군대를 아니 살짝 카페를 봤거든요. 민심이 안 좋네요. BTS가 그냥 BTS 민심 안 좋은 거 처음 보네. 말 바꿔서 그런 거 같은데. 방탄소년단 정말 아름답고 대단한 분들이지만 입각하셔야죠.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나 진짜 찬반 돌랑이 되게 뜨겁네. 토콘키라고? 그럼 시이발 공준호, 이성균, 송강호, 조여정도 면제시켜주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덕자 도태소축은 캄스한 남 빼면 국면제 가득 말든 무상공 키웃키웃 해외여행 자주 다니는 입장에서 방탄바 순이들은 봤어도 송용민은 이름 하나 똑바로 발음 못하더라. 일병 전역자로서 한마디 보여주십시오. 일병 전역자로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방탄지들이 강연하게 가야 한다고 했는데 굳이 국힘 인수위에서 면제시키니 많이 하면서 정치로 끌어들여서 소속사에서 간보기 시작함. 배트 예비군까지 다 끝낸 지금의 나로선 가던가 말던가 지들 좆대로 알아지. 난 원산 불구경 키우키우